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아, 이제 조지아는 어느덧 아침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18도 미만으로 떨어져서 서늘한 느낌입니다. 역시 낮에는 뭐 햇살은 30도 가까이 올라가지만 밤과 그늘에 있으면 아주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제가 지금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티빌리시에서 약 한 중심지요 한 30분 거리 위치한 티빌리시 힐이라는 골프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새벽 일찍 오면 골프장이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혼자 그냥 지금 저렇게 문이 닫혀 있으면요, 저 앞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게이트가 열립니다. 전화를 해서 게이트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제가 다른 번호로 연락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티빌리시 힐 골프장은 전체 18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서부터 문을 열고요. 일요일만 6시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골프장 수준은 2019년 유럽 100대 골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자체가 레이아웃이 좀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쳐야 되는 그런 골프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티빌리시 힐 레지던스라고 분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분양하고 있는데 빌라의 대부분은 유럽 부자들이 와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부자들이 와서 샀고요. 그다음 또 조지아 현지 부자들도 또 사서 입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티빌리시 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오면 카운터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클럽하우스가 있고 그다음 샵이 있죠. 샵에서 주로 이제 리셉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제가 배낭백을 메고 투어를 하게 이제 골프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 카트를 하나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메고 다니면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메고 다니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카트를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뭐 이런 조차의 경우는 여기 조지아의 부자 부부인데, 저 친구들은 여기 지금 이제 이 들어오는 입구에 빌라를 지금 샀다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를 사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자기들이 끌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오늘 백을 메고 라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